또 사랑하는 기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모든 또 믿음의 식구들 이렇게 또 만나게 됐고 다시 뵙게 돼서 또 감사드리면서 그래도 2024년을 출발하면서 또 두 달을 이랬던 저도 우리 두 달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 달 산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다라는 표현을 하죠. 다 주님의 은혜.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들 때에 한 사람을 만드냐고 두 사람을 만들었더라고요. 물론 종족 번식도 이유 있지만 혼자 있는 아담을 바라보면서 외로워 보였다고 그래요. 외로워 보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는 기한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혼자는 외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도 두고 뭐 옆에 주변에 사람도 두고 근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상처받는 게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요? 걔 때문에 상처 안 받잖아. 하나님께서 서로 의지하고 돕고 외로울까봐 서로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대화 우리 사랑하는 기한 믿음의 목사님들 믿음의 식구들 모르지 않습니다. 이세의 집안에 마지막으로 태어난 누구요? 다윗입니다. 저는 이 다윗을 바라볼 때에 형들보다는 뭔가 조금 몇 프로 부족한 사람들 같아.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양떼를 지키는 목동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러한 다윗이 양을 지키던 목자의 소년이 누군가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 속에는요 이스라엘 왕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감히 목동이 왕과 대화를 한다?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결국 뭐했어요? 승리했습니다. 이 결국 승리했다 이 말은 우리의 바람이야. 다 승리하길 바라지. 다 잘 되길 바라지. 다 은혜 있길 바라지. 근데 진짜 은혜 있습니까? 바라는 거하고 결과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속에 다윗은 결국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했어요. 한 해 살아가는 귀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올 한 해도 주님의 이름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 때 저희 교회에서는 매달 한 번씩은 기도 집회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이 오셨더라고. 근데 멀리서 오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랬어요. 그 멀리서 몇 시간째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 교회에서 식사하시려고?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분들이 몇 시간 차를 타고 여기 온 것은 그 장소에 온 것은 누구를 만나려고 믿습니까? 오늘 여기도 누구 사람을 보고 무엇을 하려고 형식이 아니라 저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누구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 속의 말씀의 내용은 결국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높고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사울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 속에 보니까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다 좋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벌벌 떨고 있어요. 벌벌 떨 뿐만 아니라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3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과 대화 속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뭐요? 아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늘 말하는 것이 뭐한다고? 낙담하며 절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겠어 없겠어요?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강하고 담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믿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 말씀을 알지만 어떤 환경과 문제를 만나면 담대해지지 못해요. 두렵지 못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낙담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없어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그러 수없이 낙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다 해결시켜줘. 근데 막상 그것은 좋은 시간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간 만났을 때 우리는 전부 다 낙담하자, 절망하자. 그러면 다윗이 바라본 환경과 사울이 바라본 환경이 다른 환경입니까? 똑같은 환경입니까?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패배하기를 원치를 않아요. 하나님이 이랬던 저 살아남기 위한 믿음의 식구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랬던 저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살아가게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한 13년 목회를 하다 왔고 이제 미국에서 28년 목회하는데 어떤 분이 저기 물어봅니다. 목사님, 한국 목회가 괜찮아요? 미국 목회가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판단의 생각이 어때요? 한국 목회가 좀 괜찮아요? 미국 목회가 괜찮아요? 말하기 곤란하세요? 그래도 우리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어디가 나을 것 같아? 왜 이 말씀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듣기로는 한국을 그리워합니다. 근데 저희 대답은 이거였어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하나님하고 미국에 있는 하나님 다르냐? 똑같아요. 단지 문제가 있다면 한국에 갖고 있던 믿음이 지금 미국 가서 그 믿음을 살지 못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 저와 살아남기 위한 믿음의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낙담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근데 같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지금 사울은 낙담을 했다. 저와 살아남기 위한 믿음의 식구들이 진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삶에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의 삶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뭘 하자고요? 낙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다가 언제부터 제가 우리 교회 설교 방송도 올리고 좀 이렇게 유튜브에 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경기가 지금 사실적으로 경기가 다 어려워.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계시겠지만, 근데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장비를 알아봤더니, 아니 카메라 하나가 1200불씩 하고 막 옛날에 뭐 그렇게 되더라고. 나 몰랐는데. 그래서 알아버렸더니 한 1200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1200불이 네 집의 이름이요? 아니요, 지금 이 시대에 1200불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런 장비가 있어야 그래도 이게 좀 유튜브를 찍고 카메라를 내면 좀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근데 내가 했다가 새벽 예배 우리 성도들만 몇 사람 안 나오지만 그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서로 십시일반하면 낫잖아요. 그러니까 다 옆에서 아이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데 누가 하겠어요? 아이 다음에 이게 다 우리들의 말이야. 환경 때문에, 환경 보니까. 근데 내 마음속에는 아니 권사님 왜 낙담해? 하나님 하시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해보지도 않고 왜 낙담을 해? 그래서 새벽 예배에 제가 예배 맞춰놓고 이런저런 목적 갖고 있는데 카메라가 1200불 됩니다. 그러니까 다 기도하시다가 마음에 감동되면 50불 하든지 20불 하든지, 물론 그 얘기는 안 했어요. 하려면 확 해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라고 해서 1200불입니다. 다 합심해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방송으로 더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딱 설교 끝나고 기도 딱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커피 한잔 합시다. 근데 얼굴색이 거시기해. 아니 이 시기에 지금 목사 그런 거라면 다 사람들 마음에 뭘 가죠? 여러분들이나 부담되지. 그 권사 불러서 목사님, 목상 강권에 감동하세요. 제가 할게요. 주일날, 그게 지난 화요일날이야 수요일날이야, 지난 주일날 딱 그렇게 해서 카메라 다 사서 방송 다 찍고 주일날 1200불 헌금을 다 올립니다. 자,
왜 사람이 낙담하십니까? 왜 사람이 안다고 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이 입술을 신음 하나님이 지켜준다는데, 근데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낙담하는 거예요. 안 돼요. 해봐야 소용 없어. 아니요, 해보세요. 진짜 저와 사랑케한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고 한다면 해보면 일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환경적으로 볼 때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어린 다윗의 눈에 그 골리앗이 작게 보였을까 크게 보였을까? 크게 보였겠죠. 온 백성이 벌벌 떠는데 다윗은 떨릴까 안 떨릴까? 근데 다윗은 안 떨었더라고 보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 들고 아무것도 말 아닌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우리에게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 귀한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이 지금,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에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왜? 하도 말 같지 않은 질문하니까 웃고 마는 거야. 근데 내가 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입술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하지만 내 막상 그렇게 힘들 거를 때는 그 하나님 어디 간대 군대 없고 내 아이더와 내 배경과 그것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부인하지 마세요. 저도 목사지만 때에 따라 힘들면 이 사람 어디, 아니 사람이 문제가 하나님이 문제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지,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보다도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사람 어디 갔어? 저 사람 없어? 사람이 없어서? 저는 그게 현실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 속에 진짜 그 하나님 내 속에 계셔서 절망하지고 낙담하지 않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가 되죠. 여러분들의 모습 보면 내가 볼 때 은혜 있는 모습을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스스로 판단. 뭘 쉬워요? 할래요? 그 얘기를 하는 거 지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알잖아. 내 속에 은혜가 있으면 아무리 풍랑이고 핍박이 와도, 저는 그래서 스데반 얘기를 종종 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았을까?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뭐요? 아픈데 그렇게 얼굴 그렇게 해요? 자, 왜 안 아팠겠어요? 아팠겠지. 돌멩이 날라오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아픔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그 아픔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크게 보이는 거야. 왜? 하나님이 더 크신데 그 하나님을 의지 않고 그 사건을 크게 의지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야. 괴로운 거야. 힘든 거야. 응? 입으로는 은혜라고 말하고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고 입으로는 온 거 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의 살 행동해 보면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 맞아? 저 사람이 진짜 장로님 맞아? 예, 네, 그건 제가 할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주의 종 맞아? 제가 이민 생활 딱 처음 와서 13년 못게 끝나고 이민 생활 미워 딱 처음 왔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게 있어요. 나는 일단 내 성도가 많던 적던 내 성도에게 인정을 받아야겠다는 게 내 고백이에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지 왜 사람에게 인정받아? 여보세요, 주의 종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건 사실, 말할 필요도 없어. 장로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인정받는 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줄 거야. 내 성도가 나를 어떻게 인정해 줄 거야. 나와 함께 대화하는 권사님끼리 나를 어떻게 인정해 줄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저 밑에서 설교 듣고 쉽지 않다라고 마음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왜 이 말씀하냐면 다윗과 사윗의 대화 가운데 왕이 누굽니까? 자,
자기 생명을 좌지할 수 있는 권세가 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아니 왕이시오, 왕이 돼서 아 믿음이 그렇게 없어요, 왜 낙담하고 그러세요,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진짜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사람이 순간에 낙심할 수 있어요. 순간에 아 이거 어찌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참된 믿음의 사람은 순간을 벗어나서, 아니 나에게는 누가 계셔? 나에게는 뭐가 있어? 근데 나에게는 돈이 있는데 지금 돈이 없어. 아 돈이 빨리 두어야 이 문제 해결하는데. 나에게는 친구의 친구가 떠나가 버렸어. 믿음의 사람은 세상 것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누구 붙잡고 믿습니까? 아 믿음은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이 꼭담을 그래. 응? 오늘 아멘 안 하기로 작정하고 오셨어요? 응? 하도 많은 말만 하니까 가슴이 아파? 아니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대로 마음이 찔림을 받았대잖아. 이 하나님의 말씀 찔림 받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아셔야 돼.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하고 아파야 내가 돌아서든지 말든지 하지. 근데 현실을 바라보니까 저도 같은 목사고 주일하지만 저는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 성도들에게 전부 다가 다 그런지 모르지만 늘 때마다 시간마다 우리 성도 은혜 받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서 있는 까닭으로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서 은혜 주는 게 목회자지, 밥 얻어먹는 게 목회자는 이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스스로 부터 해야 돼.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요,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사울에게 그러고 말면 사람이 낙담하지 말라, 주여진 가서 블레셋 사람을 싸우리라. 왜? 다른 사람 벌벌 떨리지만 지금 다윗 눈에도 크게 보이지만 그 큰 거 아무 소용없어. 어? 세상의 권력 보자 그거 아무 소용없어. 당신은 세상의 권력과 학벌을 붙잡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누굴 붙잡았어? 그러면 땡이요. 그걸 다른 말로 이렇게 합니다. 장땡이라고. 제가 장시요. 장땡이 장땡. 저는 이민사회 와서 45살에 미국 들어서 영어 한마디 못해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보니까 박사도 있고요 뭘도 있고요 다 있는데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에게 있는 거 그것 가지고 목회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뭡니까? 그게 주님이더라고. 아니 저는 우리 교회 질 때 영어 한마디 못하고 교회 줬어요. 그랬더니 모세 옆에 아론을 붙이더니 영어하는 사람 딱 붙여주더라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지 사람이 무슨 힘으로 하겠어요. 응? 저는 제일 이 미국 땅에서 가장 큰 간증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양주께 아름답게 건축해 놓은 건 그건 돈이 한 것이 아니라 숫자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습니까? 저는 그걸 고백해요. 지금도 저는 지난 토요일날인가요? 토요일날 교회에 있다가 교회 마당에 깜깜함에 혼자 나가서 혼자 찬송을 한 시간 반 이상 그거 누가 했어? 부르다가 울다가 하늘에 별이 반짝거리는데 너무 좋은 거야. 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이민 땅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저 주셨잖아. 할렐루야. 왜 사람이 살면서 낙심할 일이 없겠어? 저도 살다 보니까 위암, 갑상선암, 쓸개암 세 개 암을 가지고 한국에 나갔을 때는 저는 산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진짜 저는 산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선고받았을 때 우리 집사람 여기 있지만 내가 우리 성도를 했어요. 저는 사실 산다는 얘기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참 묘하게도 이게 누구 말대로 제가 그해에 3월 달에 갑자기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모여서 교회 묘지를 사자는 게 교회 묘지. 그래서 사실은 4월 달에 우리 교회 묘지를 현찰로 쓰고 사놓고 5월 달에 한국 나가서 부흥회하고 부흥회를 갔는데 음식을 못 먹는 거야. 이미 그때는 병이 있었겠지. 그래서 저 사람이
종합검진을 하고 가자는 건데 아니 빨리 미국 들어가자 힘들다. 그래서 교회 가는 데마다 부흥회하면서 거의 금시가 다 해. 왜? 소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4월 달에 교회 묘지 사놓고 한국 한 달 갔다 오고 6월 달 딱 와서 병원 갔더니 암이래. 아니 가만히 있어요. 고개 흔들지 말고. 제 생각에는 갑자기 왜 교회 묘지를 사냐고. 누구 묻으려고. 이게 딱 들어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아하, 지금 교회 개척을 해서 3년 만에 교회 땅사, 교회 땅사 3년 만에 본당조, 본당 짓고 3년 만에 교육관조, 9년 만에 다전,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은 제가 교회 묘지가 있으면 그다 묘지가 다 살았어. 그러니까 내 이모는 저는 그게 여기 아주 박혀가지고 아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 치사한 목사 안 되게 해주시고 비굴한 종 안 되게 해주시고 그냥 강단에서 멋있게 설교하다가 싹 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건 안 돼. 만약에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다 죽으면요 동네방네 저 목사 설교하다 벼락 맞아 재받았다고 그래요. 그냥 집에서 잘 조용히 주무셔야지 절대 여러분들 교회에서 죽는다는 얘기하지 마라. 응? 은혜 안 되죠. 내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동네 사방에 장목사 설교하다가 깨끗하게 아이고 벌받아 벌받아 이거 그렇게 안 나오겠냐고. 그러나 저나 저는 산다는 생각을 요만큼도 먹지를 않고 우리 집사람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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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그거 근데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더라 이 말이야. 사람이 앉아서 나 벌써 죽어 뭘 죽어 살았는데 스스로가 낙담하고 있었잖아 죽는다고 절망하고 혼자 바닷가서 울고 주여 아버지 여기까지입니까? 아이고 아버지 난 그랬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훌륭하신 거야. 장로님이 하루 있다가 목사님 이러다가 진짜 죽습니다. 근데 사람 만나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고 죽습니다. 골프 나갑시다. 우리 장로님이 골프장을 끌고 다니고 교회에서 골프 멤버십을 들어주고 골프를 이제 사주고 그래서 골프를 하면서 서서 하더니까 죄송해요 아직까지 안 죽었더라고. 아직까지 안 죽었더라고. 죽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살아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살아있는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낙심, 아 죽을 때가 올 때는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자 이 말이야. 믿습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이지. 여기 들어오시는 모습 다 보니까 곧 장사 지냈을 뿐 같아 얼굴들이. 아 왜 장목사 또 와가지고 저렇게 난리야. 물론 그런 사람 없겠지만 아니. 삶이 좋아서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지구상에 있겠어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그렇잖아요. 좋은 것 같으면 또 갑자기 이런 일 만나고 또 이런 걸 이게 인생,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 그러나 장담할 수 하나 있는 것은 내가 믿는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믿습니까? 그분만은 장담할 수 있어. 무슨 얘기야? 믿음의 능치 못함이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잡으러 올까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숨어 있었어 안 숨어 있었어? 그렇게 믿음 좋은 놈들이 왜 숨어 있어? 응? 다 주님이 계실 때는 내가요 내가 애들이 다 숨어버려서 베드로까지. 응? 근데 주님께서 문 열고 들어왔어 벽을 뚫고 들어왔어요. 참 주님 답답하시네. 문 있는데 문으로 정상 들어오죠. 벽으로 들어와요. 어? 무슨 나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들어와요? 아니야. 문 두드리면 그 안에 놈들이 열어주겠어 안 열어주겠어? 안 열어주지. 죽어도 안 열어주지. 그러니까 주님이 저놈들이 안 열어줄 줄 알고 그냥 두려워버린 거야. 어?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어? 주님 벌써 알아. 안 열어줄 줄. 내 예수다 그러면 야 예수 죽었네. 저 가짜다. 야 우리 잡으러 왔다. 야 덕궁. 이러지 열어줄 죄송합니다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벽으로 이게 뭐야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나쁜 자식들아
그렇게 믿으려도 못 믿어. 눈으로 보고도 봅니다. 이 자식들아. 이럴 텐데 우리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야.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믿는 가장 큰 증거,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가장 큰 증거가 뭐야?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평강이 있다 이 말이야. 왜 내 속에 평강이 없어? 주님이 평강이 있다는데. 두 번 숨을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 또 가라사대 평강이 거듭 말씀이야. 아,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 사업이 잘 되는 것 복이고 건강도 복이지만 믿음의 사람의 가장 큰 복은 뭡니까? 마음속에 할렐루야 아시기는 또라지게 하시네. 잡으세요. 세 번째 주님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세 번째,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라,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라,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해. 비로소 숨을 내쉬면 가렸대. 성령을 받으라. 내 속이 복잡하면 성령 안 들어와 시끄러워서. 내 속이 복잡한데 성령이 거기 들어와서 왜 그 고통당해? 그러니까 평강한 사람 속에 말씀으로 위로받고 은혜가 있는 그 사람의 성령이 들어가시는 거야.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나서 주는 선물이 뭡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요, 사람이 그렇게 낙심할 필요 없어요. 다윗은 낙심하는 왕과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왜 낙심하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나가서 저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해. 33절 같이 한번 읽어.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 33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사울이 보니까 이게 이 젊은 소년 놈이 이게 정신 나가도 그러지. 야, 너는 저 사람과 싸울 대상이 네가 아니야. 너는 싸우면 100번 다 지는 거야. 왜? 저는 용사기 때문에. 자, 잘 보세요. 사울은 무슨 눈을 갖고 있지? 믿음 없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 세상 눈으로, 환경 세상 눈으로 보니까 다윗의 제비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는데 아직도 믿음 하면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한숨이 나는 거야. 그게 한숨이 나는 거야. 여러분들 볼 때 제가 자격이 커 보여요? 조그맣게 보여요? 피리피리 아니고. 아니, 저를 만난 모든 사람이 그래요. 제 방송만 들으면 체격이 엄청 큰 줄 안돼. 만나보니까 이런데 쬐끄만데. 여보세요, 사람이 크고 작음이 아니라 믿음의 배짱이지.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도 이제 우리 사모님 사시면 한 50년 사시겠어요? 에? 에이, 내가 예언할게. 60년까지 못 사셔. 아니 빨리 가도 그건 안 돼. 그것도 다 주님 뜻이야.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살아온 인생이 길고 앞으로 갈 날짜가, 그러면 제 얘기는 어차피 갈 날짜 짧은데 믿음을 확 질러버려. 그냥 믿음으로 살아버리자 이 말이에요. 여지껏 살아와도 별 계산 다 했지만 된 게 없었잖아요. 응? 별 공상 다 가졌지만 안 됐잖아요. 쉽게는 내 부부도 안 되는데, 몇십 년 살아도 내 부부도 내 말 안 듣는데, 아니 내 속에나 자식 새끼도 내 말 안 듣는데 뭘 하려고 그러세요?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남은 인생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원통해하지 말고 분해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저와 살아니까 믿음의 식구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 다윗이 왜 그 싸움에 승리했느냐? 결국 왜 승리했느냐? 그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 무슨 얘기야?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얘기야? 이 믿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얼굴에 은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여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책임을 질 수가 있어야 돼요.
왜? 지금과 사울과 다윗의 대화인데 지금 사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표현됐잖아. 근데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 믿음 있으면 저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나를 믿음의 사람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근데 믿음 얘기하면 이렇다. 아이고 지나 잘하지. 아니 말로는 믿음 얘기인데 행동이 안 나오니까 지나 잘하라는 거야.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렇게 목사는 내가 목사하겠다 이런 사람 저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은 하도 그래서 목사님이 난 그 사람이 잘났다 그 사람 문제 있지 아무래도 목사 저렇게 목사 내가 목사하겠다고 해서 신학교 다니는 사람 봤다니까. 근데 제 말 한마디 그 사람이 신학을 포기했지. 신학교에서 내가 설교하 강의하다가 제가 나 그 사람이 그런 사람 몰랐지. 혹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신학교 다녀서 내가 목사 되리라 하고 온 사람들은 꿈 깨시고 돌아가십시오 그랬어 내가. 그랬더니 진짜 그러고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 그분이 간증하니까. 응? 왜 안 되냐?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잘할 아니 여보세요 하나님은 잘할 교만한 사람 안 써. 그럴수록 난 낮아져야지. 뭔데 내가 한다고 뭘 내가 해. 그건 자세가 안 됐다는 거야. 저도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내가 소원하는 것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응. 누가 못하니까 세상이 못하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똑똑하냐? 당신은 올바르냐? 아니 이 지구상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이 누가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어. 이미 의인은 없고 속에 죄를 가지고 남 잘되면 배 아플 텐데 응?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방송에 나가는 거죠? 아니요 나가면 안 돼요. 나가도 돼요. 저는 뭐 틀린 말 한 게 아니니까. 응?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이랬던 저랬던. 그러니까 왜냐면 낙심을 하지 말자. 우리에게 그 좋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믿는 그분이 계신데.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으면 제가 보니까 제 목회를 바라보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늘 쫓아다니면서 여보 고만 저질러 고만 저 사람은 나 붙잡고 쫓아다니면서 고만 저질러는 게 일이야. 지난 주일날 우리 기도 때 있잖아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양지 성막기도 그 유튜브로 올려놨는데 보세요. 두 시간 반 동안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말고 그러니까 거기 왔던 사람들이 옛날에 정치가 있잖아. 오살리 기도원 가든지 항상 여기서 그걸 느낀다는 거야. 어떤 사모님은 펑펑 울고. 왜? 시대가 그런 데가 없잖아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왜 저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놨을까? 필라델피아 안 세우고. 아니요 필라델피아 세울 이유가 없었어요. 여기 교회가 훈련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는 2023년 후반부터 그랬지만 저희 교회는 기도원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4일날 고난주간 주일 저녁 때 정식으로 양지성막 기도원 개원예배 드립니다. 목사님 필요합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나 와서 교육관 있겠다. 쉬고 와서 기도하자 이거야. 그럼 이 시대에 기도해야 하는데 뭘 나쁠 게 뭐 있겠어. 어?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누군가가 이런 일도 하나님께서 벌려놓으면 또 와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힘을 얻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야. 혼자는 힘들지만 같이 손잡고 기도하니까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어나는 거야. 근데 다윗이 승리한 것은 낙담하죠. 왜?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그렇게 낙담하지 않을 만한 믿음이 조성된 파운드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죠. 그 사람 가만히 있다면 믿음이 아니요 절대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체험 있는 간증 있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끼리지만 간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성경 말씀 읽어드릴게요.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느냐. 너는 소년이여 그는 없던 용사 싸움의 대상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34절에 자기 간증을 한 거야. 왕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해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는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난 나를 해고자면 내가 수염을 약 그쳐. 아니 나 이 다윗 참 대단한 사람이네. 사자와 곰을 쳐죽였대. 예? 잘 보세요. 이거 간증이야 간증 아니야?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난날에 하나님께 내게 했던 간증을 되살펴 보세요. 나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어떤 권사님 그래요. 목사님 옛날에 내가 눈물 펑펑 흘리고요 뭐 어쩌고 이렇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옛날 눈물 안 흘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흘리십니까? 지금은 못 흘려요. 그럼 땡이요. 그럼 땡이야. 어쩜 과거는 과거지만 지금도 왜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 불러 주여 내가 기는 역사 이런 믿음이 간증으로 해서 지금의 나에게 찾아와야 되는 거야. 지금 다윗이 그 말하는 거예요. 경험을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체험했습니까? 기도했더니 병이 났다며 그걸 간증하세요. 근데 그때 기도해서 병나 지금 병 났습니까? 안 났잖아요. 근데 저희에게서 두 달째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달 말고 전달에는 이은성 목사님이 오셔서 안수기도 했어요. 우리 황 목사님이 안수기도 했어요. 황준성 목사님. 우리 교실에 아픈 사람이 그 자리에 다리가 났어요. 우리 상처 많이 받던 권사님이 우리 이은성 목사님이 은사로 예언하면서 기도 딱 듣고 그게 맞아 들어가니까 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집회가 좀 그래. 근데 그거 왜 이 말? 우리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추억을 추억으로만 두지 마시고 그 추억을 꺼내서 현재 쓰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아이고 멀어서 옛날에 오살리 기도원 가려고 버스 타고 순복음 여의도까지 갔다가 그 버스도 타고 오살리 갔다가 다 그러고 신앙생활했어. 저도 우리 어머님이 야 은혜 받으러 야 하늘상 올라가 마장동에 가서 버스 옛날에 버스가 자주 다녀 그거 타고 하늘상 올라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올라가면 궁뎅이 드릴 틈도 없잖아. 우리 어머님이 앞자리 가야 은혜 받는 앞자리 그래서 앞으로 삐죽고 들어갔더니 그때 아줌마들이 전 27살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자리가 한 요만큼 나서 그래서 저는 아줌마 여기 좀 앉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 날 시끄 쳐다보는데 청년 거기 끼어 하도 사람이라 그러니까 끼어 앉으래. 그냥 앉는 게 아니라 끼대는 거야 도돌이 같이. 그러면서도 거기서 그냥 이천수 모니까 렐렐렐 이러면 아 그거 다 은혜 받았어. 지금은요 죄송하지만 배가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영주가 다 불러서 그렇지요. 하나 앞에 내놓고 보세요. 마지막 갔을 때 내 이거 아닌데 나 이거 아닌데 하면서 후회할 사람이 없을까요? 난 있다고 봐요. 나는 있다고 봐요. 저는 살아있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이요. 이젠 깨어날 때입니다. 잠깐만 세상에 종말 무슨 종말이 그렇게 오래 갑니까? 응? 종말은 주님이 재림은 종말이지만 내 영이 죽는 것도 종말이야. 내 신앙이 죽어서 이미 종말이야. 그걸 착각하고 자꾸 종말 뭔 종말을 기다려? 이미 내 영이 죽었는데 착각들 하시면 안 돼. 지금 다윗은 잘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간증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37절 시작.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 건져냈은즉 나를 이 아니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뭐했어요? 그 간증이잖아. 이 불의살림에서 하나님이 나를 또 건져내신 할렐루야. 아니 성경에 있잖아요. 간증을 통해서 다 힘을 얻잖아요. 그때 역사했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죠. 근데 그때는 했는데 지금 못 들어? 지금 왜 못 우세요? 지금 더 우셔야 돼요. 지금이 더 사모해야 될 때예요. 지금이 더 역사가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도 우리 청년 때 옛날에는 여기저기 기도하면 그 사람 병 고쳤대. 암이 떠나갔대. 이런 간증이 있어요? 지금 그런 간증이? 하나님이 바뀌었나? 아니요. 우리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할렐루야. 말로 해서 부흥되고 말로 해서 믿음 자랑하는 게 아니야. 믿음은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라.
상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수업이 들으면서도 나가서 성도의 모습이 행함이 죄송합니다. 거시기 하니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거시기 하면. 하여간 거시기는 망국, 대한민국 다 통해. 거시기는. 자, 보세요. 다윗은 낙담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신앙의 간증이 있었어. 체험이 있었어. 그랬더니 그 체험을 열어.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 우리가 그런 체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게 우리 문제점이야. 자, 38절 시작. 이에 사울이, 잠깐만 잠깐만, 지금 다윗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래도 구원하고 저를 구원해서 나간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말재간이 없으니까, 야 그래 그럼 너 훌륭하다, 용기 있다, 그럼 나가는데 저는 무서운 놈이니까 내 가볼까? 내 복음을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사울왕의 갑옷과 구원의 투구와 복음을 가졌어. 그게 누가 입던 옷이요? 왕의 옷을 감히 지가 어떻게 입어? 응? 근데 왕이 너무 기특하니까 그걸 입혀준 거야.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한 얘기야. 지금 믿음 쥐뿔도 없으면서 불편한 옷 입고 있지 않냐 이 말이야. 응? 건사답지 않은데 건사 옷 입고 입지 않냐 이거야.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왜 이 말하냐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 39절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 뭐해? 아무리 복음이고 갑옷이 뭐해? 나와 맞질?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쭉 읽어보세요. 시작. 익숙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걸 익숙하지 못하게 하고 곧 뭐했어? 여보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벗으세요. 외식의 옷을 벗으세요. 교만의 옷을 벗으세요. 은혜 없는 은혜 있는 저기다 벗으세요. 벗어나야 돼. 허물 있는 대로 자기 모습을 내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가리고 있어.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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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얘기하고 있는 지금. 할렐루야가 아니라 놀렐루야다. 지금 위선의 옷을 우리는 기독교 너무나 많은 위선의 옷을 입고 있다 말이야. 지금 다윗은요 아무리 사울 옷이 귀한 거잖아. 왕의 옷인데 아무리 귀해도 나와는 맞지가 않는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는 탈란트가 있습니다. 남의 것이나 내 것을 하나님 나에게 준 탈란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탈란트의 옷을 입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맞지 않는 남의 옷 입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하면, 내가 이렇게 작은 사람이 미국산 큰 키 사람 양복 줬다고, 양복이 좋은 거라고 옛날에 그렇게 입고 다녔어요. 하도 미국에서 구호품이 많으니까 다 그 의도 입을 때 막 바지도 헐렁하고 다 입고 다녔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보면 무서운데 그래도 이게 뭔지예요? 미제라고 자랑했다니까. 미제면 뭐예요? 내가 보면 너 우스가서 강대인데, 예? 강대인데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살아나니까 믿음의 식구들이 이제는 위선의 옷을 벗어요. 아니 나 아무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네, 난 아무 능력이 안 나, 나로서 아무것도 안 나타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거치장스러 옷을 벗어버렸잖아. 그러면 진짜 누가 무슨 옷을 입혀줄까? 그리스도가 의의 옷을 입혀준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랑 귀한 믿음의 식구들, 그럽시다. 이제는 진솔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위선에서 겉돌면서 은혜가 안 되면 은혜 있다 말하지 말고, 은혜가 안 되면 은혜 있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야. 어? 은혜는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야. 믿습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고 벗으면 은혜가 올까 안 올까? 저는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를 내려놓으면 은혜는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 안 시켜? 나 안 시켜? 이번에도 우리 찬양팀이 온다고 두 팀이 어디서 이렇게 오게 됐어 이번에. 그래서 근데 거기 어떤 사람이 있다가, 아니 저분을 하시게 해요 뭐 내가 있다가, 아니야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해도 아니 나는 못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 목사님. 저는 그래서 당신이 아무리 잘해도, 이 사람 아무리 못해도 그냥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나는 몰라. 그렇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내가 잘한데 왜 나 안 세웠냐는 거야. 그 사람 자격이 없는 거야. 죄송한 얘기지만 그게 교만이지 뭐야. 응?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런 게 많아요.
어디서 잘해주면 가지만 잘해주면 안 가는 거야. 죄송합니다. 아니,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어떤 그 젊은 목사님이 저 어려우니까 저분이 하시고 나는 안 해. 그런 얘기하지 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저분이 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순간에 바꿀 수도 있고 있어. 어? 그건 아무 하나님이요. 단 하나님이 쓸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데 그 사람 얼마나 겸손한 걸 따라서 쓰시는 거야. 벗읍시다. 에? 이거 벗어. 벗으면 주님께서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벗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40절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에 다윗이 잘할 수 있는 것은 돌 던지는 거야. 왜? 아버지 양떼 지킬 때 짐승 쫓으려고. 근데 결국 이게 어떤 역사를 일으켰느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 자, 48절. 48절과 49절 두 절 결론입니다. 결국 승리했습니다. 48절 시작. 49절 손에 주머니를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혀서 땅에 할렐루야. 사울의 칼로 죽인 게 아니에요. 갑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 가지고 이긴 거예요. 근데 잡아. 그럼 내가 이거 마지막이야. 끝이야. 이제 더 이상 하루도 없어서 못해. 다윗이 돌멩이를 잘 던졌을까 못 던졌을까? 백발 백중이니까 백발 98중이니까 꿈깨에서 백발 백중이 어딨어. 사경도 그렇게 못해. 돌 던지는 게. 아니요. 잘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아무리 다윗 잘 던져 백발 백중이 어딨어. 실수라는 게 있지. 그럼 하나님이게 지가? 아니 가만히 있어봐. 저는 잘 들어. 제 얘기를 들어봐. 이거 헌금인데 이게 지금 골리앗의 머리통이요. 다윗이 막대 이 나쁜 놈아 네가 칼과 단자 검으로 나오니 나는 만군의 여 이름으로 나가라. 이놈아 하나님이 이름을 명언해서 돌을 던졌어. 돌을 던졌는데 정확히 날아갔으면 좋은데 사람이 실수 때 삐뚤어져 나갈 수 있잖아 이게. 근데 여기만 정확히 가라는 법이 어디 사람인데 신임은 모르겠지만 아까 권사 말대로 하나님이니까 맞출 수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은 맞출 수 있지만 나는 실수하고 나는 사람에게 실수할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 맞출 수 있지만 내가 실수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돌멩이가 일로 날아가지 보이지는 하나님이 골리앗 대가리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실수해도 믿음을 했더니 하나님이 골리앗 머리 밀어서 맞춰버리는 거야. 내가 맞힌 게 아니야. 보이지는 하나님이 밀어였지. 저는 그런 믿음이에요. 나는 실수해도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맞춘다. 이해가 되십니까? 백발백중이 사람 못해. 나는 그건 교만. 내 교만이야. 만약 사람 못해서 백발 그건 교만이야. 나는 실수할지라도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실수한 내 종이 믿음이 약해질까 봐 하나님의 머리를 밀어주는 거야. 그 골리앗을 안 가려고 그러는데 막 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